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4, 5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잠시 쉬어가던 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수 영하 6.1도, 무주 영하 5.4도, 전주 영하 0.8도까지 수은주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상 5도, 무주는 영상 2도에 머물고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매서운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 동부 내륙 지역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춥고, 토요일쯤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공사를 외지 업체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사에 소외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입니다. 입찰 공고 당시 주관 건설업체 공사 금액의 3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 참여는 15%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 건설협회 쪽하고 지역 언론이나 지역에서 요구한 거는 30%입니다. 처음 동서이축도로 할 때는 저희가 15% 이렇게 썼고요. 전라북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방수제 공사, 동서이축도로 등 9개 사업을 조사한 결과 공사 발주액 7,528억 원 가운데 6,073억 원이 외지업체에 돌아갔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80%가 넘는 수준입니다. 외지 업체들이 새만금 관련 공사를 싹쓸이하면서 소외된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외지 업체들이 협력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외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지역의 영세 업체에게 일감이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굴삭기 등 공사 장비와 시설마저도 타 지역 업체에 몫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쭉 들고 댕기던 장비를 쓰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장비들이 노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처럼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보장할 법적 장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을 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죠 지금. 수천억 원대의 새만금 관련 개발 공사가 타 지역 업체들만의 잔치가 되면서 지역 업체의 박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물가가 꺾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채소와 생선까지 계속 오르면서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소값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요즘 시장에서는 값을 물어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는 평년에 비해 두 배 반이나 훌쩍 뛰었고 배추와 양배추 가격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당근은 무려 세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돈 만 원으로는 고작 대파 한 단에 무, 배추, 중품 한 개씩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배추가 봄에도 비싸고 여름에도 비싸고 가을에도 비싸고 현재 지금도 비싸고. 아. 예. 돈 뭐 만 원 가지고 뭐 살 게 별로 없겠군요. 그렇죠. 생선값도 크게 올라 벌써부터 차례상 물가도 걱정입니다. 갈치, 대구, 조기 등 대부분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대구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엄청 많이 올랐어요. 대구도 보통 우리가 소매를 한 2만 원대 비싸야 2만 5천 원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3만 원대 그렇게 팔 3만 원씩 팔아요.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설 성수품과 생필품 등 27개 품목의 물가가 1년 만에 9.9%나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8배가 다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물가가 뭐든지 다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뛰어요. 하루하루 틀려요. 어제 시장 본 거, 오늘 시장 본 거 틀려요. 그러니까 영세민들은 죽는 거잖아요. 여기에 30개짜리 한 판에 만 원까지 오른 달걀값은 끝이 보이지 않고 콩나물에 식용유값까지 줄줄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채소값 상승이 차례상 물가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정부는 조만간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설 물가 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쓰레기 시설 주민들이 지원금의 현금 배분 금지에 반발하면서 한 달간 이어진 전주의 쓰레기 수거 차질 사태가 일단은 풀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의회 그리고 쓰레기 시설 주민대표들과 협의회를 꾸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주민 감시원들의 반입 검사가 지난주부터 느슨해졌습니다. 우리가 뭐 처리도 안 해 오니까 하도 몰라 이 감시원들 다 병나갖고 병원 달리 그런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 달간 이어진 수거 차질 사태는 일단 풀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수거하고도 처리를 못해 임시로 쌓아둔 쓰레기 570톤을 민간 소각장에 맡겨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강화에 따른 반입과 수거 차질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 강화는 전주시의회가 주민지원금의 현금 배분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든 게 발단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현금 배분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체에서 주민들에게 공동사업을 하라는 건데 공동사업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 농민들이고 뭐 사업을 해봤어야죠. 전주시는 시의회와 세계 쓰레기시설 주민 대표들로 3자 협의회를 꾸려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의회가 제기해온 주민 감시원 규모와 권한 축소 등 10여 가지 문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돼서 내용이 원활하게 협의가 된다면 이 문제도 그동안 장기간 논란이 되었던 문제도 정지부가 찍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쓰레기 시설 유치 대가인 주민 지원금의 합리적인 사용 방식과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빚어지는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사회적 협의가 시급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삼아서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생명과 관광, 탄소 같은 민선 6기 3대 핵심 시책 또한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전북 발전을 위한 양대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계기로 국책 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의 위상을 굳히고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과 중국 태양광 업체 유치,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개발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 주체와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처럼 새만금처럼 명쾌한 중앙부처도 아니고 애매한 조직 상태에서 적당한 선에서 끌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멋진 새만금을 만들기는 어렵다. 농생명과 관광, 탄소 등 민선 6기 3대 핵심 시책도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생명 산업 융복합벨트 구축과 2017 전북 방문회의 지정, 탄소산업 클러스터 추진으로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2020년 전북 대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 핵심 과제를 본궤도에 올려 전북형 일자리를 만들고 내발적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의 완성도를 높여 이 밖에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전북 금융타운 조성 등을 새해 도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대부분 예전부터 추진해온 것이고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또한 드물어 대선 전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형 사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현안 해결과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 존치와 기금운용본부 이전, 그리고 전북 발전을 이끌 대선 공약 발굴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호남이 원하는 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개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늦추자는 기득권 세력도 많다면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전북의 대중은 권력의 분산을 원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도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거품이 빠질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기회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처신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속에서 사실은 지금 혹독한 정치권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 상당한 거품이 빠질 수도 있다. 문재인과 반기문을 강하게 공격했지만 국민의당은 정작 자신들만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집단 탈당한 바른정당과 연대도 거론되지만 호남의 반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무슨 연대를 지금 뭐 생각을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힘을 보탤 테니까 좀 받아달라고 사정하면은 뭐 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 이후 호남의 주도권을 쥐고도 대선 전국에선 흥행 카드가 없습니다.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놓인 국민의당이 문재인, 반기문의 양강 체제를 극복하고 정권 교체의 주도 세력으로 거듭날지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뒀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 소독 시설이 대부분 소독수 회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가 AI 거점 소독 시설 43곳을 조사한 결과 소독수 회수 시설을 갖춘 곳은 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37곳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소독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 회수시설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경기장 개발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 자치단체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한 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모두 더민주 소속인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감정 싸움으로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를 풀기 어렵지만 더민주 당 차원의 노력을 찾기 힘들다며 대선 공약으로 국가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 씨가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5대 벨트 전략으로 시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미래 동력과 농업 성장, 그리고 문화 관광과 도시 개발, 행복 기반 조성을 5대 벨트로 정하고 정읍을 활기찬 경제 도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재 씨가 새해 시정 방향을 역동하는 김재, 세계로 미래로로 정하고 이를 위한 7대 역점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7대 역점 시책의 핵심 사업은 새만금 국제해양도시 기반 마련과 지평선 산업단지 기업 유치, 국제종자산업박람회 개최 등입니다. 완주군이 전국 군 단위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과 실태 조사를 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합니다. 청년 완주 점프 프로젝트로 이름 지어진 이 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물론 주거, 여가, 복지 등 4개 분야 23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부안군이 매주 월요일 군청에서 진행하던 간부 회의를 새해부터 읍면을 순회하며 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이를 통해 읍면의 군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의 현안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서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